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크게 얘기해도 돼요? 약간 조용하게 말해야 돼. 미안, 나 아직 등장하면 안 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I'm here. 어, with 조영. With 조영. To find out about this year's... how my fortune is going to be this year. We're here to get our fortunes told. And because it is the year of the rat, the year Toyin was born, I brought him along. Mm-hmm. Happy New Year. Happy Lunar New Year, everyone. Happy 2020. Yep. We are going up because they have a private room. 약간 CCTV 같구나. CCTV. 어때요? 좀 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발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는 누구나 운이 좋은 운뿐만 아니고 나쁜 운도 있고 나쁜 운뿐만 아니고 좋은 운도 있는 거죠. 오케이. 들어가면 되니까. 오! 와, 와. 와. 와우! 바로 와. 사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뭐 그렇게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많이 옆에서 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선생님 타고난 여덟 글자가 있어요.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내가 자연의 기운 같은 거를 얼마나 타고났는지를 나타내는 여덟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덟 글자요? 네. 이거는 그냥 서양 점성학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요? 별자리? 네, 별자리. 아, 약간 뭐 물병자리 막 그런 거.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 그래. 안냄진거 가위바위보. 오, 도영이부터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명을 읽게 되죠? 네, 그렇죠. 김동영이요. 일단 선생님은 금전은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평균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평생 타시면서 돈 때문에 너무 곤란한 일이나 그런 거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 전체적으로 좋은 쪽이죠? 좋은... 이번 연도에 금전운이요? 2월에서 네. 3월 사이에 금전운이 가장 좋아요. 오, 얼마 안 남았는데? 진로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협동심 같은 걸 잘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이셔가지고 일단 사람들과 함께하는 팀 작업이라면 문제없이 갈 수 있어요. 미쳤다. 그리고 타고나신 기운 자체가 뭔가 하나를 유지시키는 힘, 그리고 뒤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역할, 말은 없는데 한 그룹을 유지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로는 어때요? 올해 진로. 진로가 1이라고? 1. 그래서 올해 3월달 정도에는 그래도 선생님의 진로적인 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얼굴 비출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실 거고 일에 대한 뭔가 그런 욕심이라든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준하는 그런 뭔가 성과라든지 그런 거를 정말 행복하게 얻으려면은 어느 정도가 볼까요? 근데 선생님은 완벽주의자란 말이에요. 뭔가 나의 기량이 최고의 상태로 완벽하게 평균치가 돼야 돼요.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면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 허락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직업상으로도 그렇고 선생님 성격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더 늘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체력을 늘려라. 그렇군. 와, 현실적이다. 나랑 운동 가자. 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 연습하는 거 운동이 아니에요. 연습을 운동으로 치시면 안 돼요. 대인관계에서 매우 좋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은 반드시 나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약간 단짝처럼 붙어다니는 친구가 있다. 혹은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 네. 죄송해요. 아, 이런 거 못 참아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좋은 2020년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네. 금전적인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 이거는 10년, 20년 봤을 때도 그냥 계속 좋아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도 10년, 20년 봤을 때 그냥 계속 좋아요. 이제 10년 대운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는 9살 때 10년의 대운이 바뀌고 19살 때 또 10년의 대운이 바뀌고 29살 때 또 10년의 대운이 바뀌시는데 네. 또 29살 때 와야 되겠다. 내가 28살까지는 어떤 터 같은 거, 내가 좀 더 크게 될 발판 같은 것 그런 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시고 선생님의 인생이 한 번은 크게 뒤바뀌는 계기가 있으실 건데 그 계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정도에 들어오실 거예요. 뭐 다른 분야로의 도전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걸로 해서 나의 인생이 한번 크게 뒤바뀌는 계기가 있고 그 뒤바뀌는 계기는 분명 선생님한테는 좋을 거예요. 다듬는다 하는 시기가 오는 만큼 내가 지어야 하는 책임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지고 가는 것도 많아지실 거란 말이에요. 약간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이요? 뭐냐면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으니까 파워가 많으니까 리스폰시빌리티도 많은 거지. 스파이더맨이요?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생각나? 히어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는 것만큼 도덕감이 있다. 포인트를 내가 딱 잡거든 내가.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가 더 나빠지거나 하진 않아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어요. 하고 싶은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룰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밖으로 뻗어나가고 해외로서 진출도 가능한 물의 기운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나 타고 나셨어요. 그래서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 말고 그냥 계속 노력하시면 계속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같은 거를 이루려고 하실 때는 남들한테 짜증 내는 것도 좀 필요하시겠어요? 많이 하는데. 많이 해. 많이 해. 조금 더 해라. 더 해라. 오케이. 더 해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돼. 뭐가? 아, 나? 남의 거 듣는 게 기대되잖아. 나는 긴장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말이 많아진 거야. 선생님께서는 사파주 5행 다 갖고 계세요. 그 중에서 특히 발전이 되어 있으신 거는 나무에 대한 기운이셔가지고 나무에 대한 기운이 매우 세시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수성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1살, 11살, 21살, 31 해가지고 이렇게 1자 들어오는 주기로 10년 대운이 바뀌시거든요. 올해 들어와 있는 대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너무 바빠요. 일단 왜 이렇게 바쁘시지? 네, 엄청 바빠요. 네. 선생님은 뭔가 연습을 하시는 거 위주였던 선생님은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나의 스케줄이 계속해서 있고 나의 약속이 계속해서 있고 내가 친구들 관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일을 하러 가든 계속해서 돌아다니셔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느끼곤 있어. 선생님은 팀 작업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근데 사람을 좋아해요. 네, 사람을 엄청 좋아하셔서 혼자 하는 거는 그렇게 내키 하진 않으세요. 이건 내 성격인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 친구들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일을 하네, 뭔가 좀 더 뻗어나가네, 뭔가 성장을 하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보기에? 네, 주변에서 보기에. 고꾸라질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요? 네. 고꾸라지? 그냥 아예 그만두거나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일은 없다. 말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30대를 넘어서 40대, 50대가 되실수록 현실적으로 도움을 결정적으로 주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제 50대가 가까워지실수록 주변 사람들을 리드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고 본인 개인의 성장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어요. 형이 꿈이 그거잖아. 멋있게 늙기. 제 꿈이 멋있게 늙기거든요. 선생님 충분히 멋있게 늙으실 수 있어요. 평소에 자기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타입 같고 선생님께서 아프실 일도 별로 없어요. 큰 병은 없으신데 선생님께서는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아니야 컨디션이 나쁜 날은 없어. 컨디션이 나쁜 날은 없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의 건강은 또 조금 특이해요. 네, 본인께서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있어요. 내 눈이 좀 쳐져가지고 졸리지 않아? 이러면서 그 너무 괜찮은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인상에 따른 거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가끔 넉나가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멍 좀 많이 때려요. 네.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얘한테 이거를 해줘야지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선생님이 적합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거 다음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줘야지 이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시니까 조금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희한하게 선생님께서 이거에서 소진이 되셔야 되는데 소진이 안 되세요. 소진이 뭐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뭐가? 그 형의 그 금전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거 체력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는데. 그러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는 게 맞죠. 잠깐만요.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지? 네, 지금 들으면서도 약간 지금 좋아.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좋아. 어려운 사람 좋아. 사람이 어렵네. 와우, 진짜 재밌다. 지금 꿀잼이야. 이렇게 어려운 사주 자주 있어요? 아니, 저 이
위로 한 사주를 또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근데 내 성격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거 좋아. 어려운 거? 그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잖아. 어렵지만은 않잖아. 그래서 그냥 성인께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결국에 사람만 남으면 돼요. 그리고 건강하면 돼. 와, 내가 생각해 왔던 것들이야.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스탑을 안 거시고 본인께서 생각한 기준에 머물러야지만 스탑을 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은 고집이 세다기보다는 뭔가 장인 정신이 있다? 보셔갖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이벤트 같은 게 매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이벤트요? 내가 이거를 했는데 전혀 이상한 곳에서 이게 확 뜨거나 아니면은 내가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걸 하라고 기회가 들어오거나 하는 이벤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일어나요. 다 좋은 거죠? 아, 다 좋은 거죠. 아. 진짜 선생님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네, 70살까지 계속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네. 그때까지 건강하죠? 그쵸, 건강하고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생님께서 일을 하신다기보다는 70살까지 돈을 벌어야 돼요? 사기 욕심이 계속 생겨요. 아 그러면 뭐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 그때도. 그렇죠. 근데 선생님 분야가 너무 많은데요. 네. 그냥 당장에 제가 아는 선생님의 직업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음악 쪽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음악 쪽은 계속해서 31살까지 가져가세요. 근데 네. 31살에 음악 플러스. 아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예요. 네 운명이다. 그냥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늘 바빠요 선생님. 아 선택권이 없구나. 아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낯을 가리는 편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는 편인지 약간 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은 본인을 매우 잘 알고 계세요. 둘 다 갖고 있으신 거 맞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약간 상황이랑 분위기를 봐서 낯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좀 그 분위기에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을 때 뭐를 하고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을 때는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내 옆에는 어떤 사람들을 좀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거? 주변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끌고 가시는 타입이기 때문에 선생님 주변에는 누가 있든 괜찮아요. 누가 있든 괜찮으시고 홍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까 반드시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내 곁에 맴돌게 그냥 방치해 두셔도 돼요. 그럼 도영이랑 동영이랑 나는 좀 잘 어울리네요. 아 그렇죠. 잘 어울리죠. 아주 네네. 잘 어울리죠. 아 그런 것 같아. 아 얘기 들어보니까 맞네. 좋았어. 좋은 흐름이었어. 이쪽 분께서 선생님을 조금 더 리드해 주시고 이쪽 선생님께서는 이쪽 선생님을 조금 더 케어를 해주시면서 잘 따라가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잘 맞아요. 따라와. 내가 따라가는 건가? 모르겠다. 너 궁금한 더 궁금한 거 있어? 아니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 fam, yo fam. We're talking about the fortune telling, and we're like, yo, let's film it. Yeah. Got it. 나는 약간 오늘 들으면서 뭔가. 그러니까 되게 그런 간단한 그러니까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 전체적으로. 아 그치. 되게 완벽한 사주의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사실 원래 이런 사주는 그냥 장난으로 그러니까 재밌자고 보는 게 아, 그치, 있으니까 그치. 그냥 재밌자고 보는 거니까 이런 거 보는 이유가 그냥 진짜 재미로 그리고 그 뭔가 맞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아 틀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걸러 듣고 일단 그런 게 맞아. 좀 제일 마음도 편하고 맞아, 재밌어 맞아. 그리고 이게 또 10년이라 보니까 그냥 또 한 번씩 보는 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소름 돋았던 포인트들이 그런 시기 같은 것들 얘기해 줄 때 3월에 컴백인데 맞네 이러겠다 막 저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아 도영이의 결론적으로는 뭐였어? 그 네 나의 사주 결론. 네가 제일 결론적으로 생각하게 됐던 아 약간 총 정리 너한테. 2-3월에 돈 많이 벌고 아, 건강해라. 나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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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팸.
This was Joyoung and I. Yeah. Getting our fortunes told for the new Lunar New Year. You guys should try it out too. It's very interesting. You don't have to believe everything they say. Uh-huh. Or just be like me and just hear what you want to hear. Anyway, thank you guys for tuning in. Have a great New Year. Let your New Year have the most fantastic events you've ever had in your life.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gain. And we love you. Peace out, your fam.